자, 이게 아까 양쪽에다가 지점을 넣는 거였어요.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 한쪽에는 원래 계획은 여기 양쪽에 지점이 들어가고 뒷부분에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는 거였어요. 그런데 좀 심플하게 하고 싶은데 양쪽에 이 절개선이 보이고 또 뒤쪽 중간에 또 이렇게 지퍼가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 판을 다 한 몸으로 하고 뒤에서 절개가 생기는 걸로 해서 해볼게요. 근데 아까 전에 이 기본형을 뜰 때 양쪽에 시접이 들어가는 모양으로 해서 양쪽에 6mm, 6mm 넣어줬어요. 근데 한쪽 시접은 없어져도 되는 거죠. 이렇게 한 판으로 이어서 될 거니까 중간에 6mm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12mm가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접 부분을 한쪽은 없앨게요. 6mm를 잘라내버릴게요.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어서 떴을 때 이게 한 판으로 되고 뒤에 한 번만 시접으로 절개가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기본형을 바꾸고 나서 중간 원판이랑 위아래를 다 떠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6mm, 6mm를 표시를 한 다음에 6mm 이미 표시해놨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반대쪽에도 해서 여기를 그냥 잘라내주면 되겠죠. 제가 직접 가방을 만들어서 제일 좋은 점은 뭐라 그랬죠?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는 거.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원래 있던 패턴으로 만들면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. 그거는 기본형부터 완성본까지 다 구상이 돼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다 갑자기 재단 다 해놓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라고 변경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근데 패턴을 내가 뜨면서 들어가게 되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올 수 있다는 거, 변경을 하고 디자인도 더했다가 뺐다가 패턴을 뜨면서도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내 스타일대로 만들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점이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원래 있던 가방을 이제 패턴만 떠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, 뺐으면 좋겠어 하는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물 흐르듯이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이 내 디자인이나 내 스타일로 되려면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얘는 일단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? 원판에 이 아래와 위에 8mm씩 더해줘서 가름수를 해준다 그랬어요. 그래서 얘를 먼저 뜨고 위아래를 뜰 건데 이걸 패턴을 굳이 크게 길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게 이렇게 이것만 떠서 이렇게 이어서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보이는 이 부분만 이 정도만 반만 떠서 재단을 할 때 이어서 재단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 사이즈에 이 가로 사이즈는 똑같죠. 높이 그다음에 아래쪽 위아래만 8mm씩 더해서 재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칼등을 넣고 잘라주고 중간 부분에 칼등을 접을 수 있게 반쪽 넘게 3분의 2 정도만 해서 재단을 해주고 이게 이제 원래 원판보다 얘가 작죠? 이럴 때는 접어서 이 부분을 맞춰주고 이렇게 넣어서 얘랑 얘랑 다르죠? 한쪽은 시접이 있고 한쪽은 시접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칼금을 일단 넣어요. 위아래에 8mm 더해준다고 그랬죠? 칼금 넣고 얘는 일단은 재단을 해줘요.
양쪽은 맞으니까. 슬쩍 긋고 조금 더 세게 해줬고 칼금을 넣었죠? 그럼 이 칼금에 보이는 부분에 플러스 팔미를 해주면 되죠. 이런 거 할 때는 작은 자로 8mm 넣어주고 밑에도 8mm 넣어주고 해서 얘 두 개를 이어서 잘라주면 되고 그리고 이쪽은 여기에 칼금을 넣고 이 반대쪽은 시접을 빼야죠. 6mm씩. 그래서 한 번에 줄까요? 이쪽은 6mm 잘라주실게요. 손 안 다치게 조심하시고요. 이 제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한 3번 정도 크게 다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막 엄청 피가 철철 나게 다친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자 대고 칼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반대쪽에 여기에 칼로 시접 있는 부분이에요. 하고 표시를 해놓고 아래쪽에도 가림수 해줄 부분이에요. 칼금 표시해주고 밑에 가림솔 여기 가림솔 할 거예요. 여기도 가림솔 할 거예요. 가림솔은 6mm에서 8mm 정도 주면 돼요. 조금 많이 준 거는 두께가 조금 두꺼워질 수도 있어서 8mm도 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어서 재단. 여기도 이어서 재단. 한번 해봅시다. 여기는 가림솔. 여기도 가림솔. 여기는 시접. 시접은 무조건 6mm예요. 더 줄일 필요도 없고. 그리고 여기에 원판 중간이잖아요. 중간이라고 적어놓고 원단이라고 할 거니까 원단 뭐 가죽으로 해도 돼요. 상관없어요. 근데 저는 지금 원단으로 할 거라고 했으니까 원단 한 장이라고 적어놔요. 이어서 재단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바닥을 뜰 건데 바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위에만 8mm 늘려줄 거예요. 아까 요거랑 똑같이 떠주면 되되 위에만 8mm 늘려주면 되고 이 위쪽 부분은 위쪽은 여기를 재단선을 안 보이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두 장을 해서 접어서 바깥의 위쪽 부분이랑 내부 부분의 위쪽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게 만들 거라서 여기에 8mm 더하고 안쪽에도 8mm를 더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거의 두 배에 이 윗부분에 이렇게 두 배, 두 배, 두 배에 밑에 8mm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.
그러면 윗부분에도 8mm 더한 값에 두배 해주면 되겠죠. 그렇게 떠볼게요. 이 기본형을 이용을 해서 사방 5mm씩 줄여서 이제 재단을 할때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요. 남은 건 이제 그 안감이에요. 안감은 이 안쪽 내피는 이까지는 커버를 해놨고 아랫부분은 여기서부터 이 선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통으로 이렇게 떠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끝에 부분에 이렇게 지퍼 선도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시접이라고 해서 이제 바느질 돼서 없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, 여기서부터,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지퍼의 반 부분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밑에 아래에다가 지퍼라고 표시를 해놨죠. 그래서 이 안감 뜰 때도 이 지퍼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떠야 되니까 이 원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은 위에 8mm를 늘려야 돼요. 똑같이 가름수를 해줘야 되니까. 그리고 이 부분도 옆에 이제 6mm 있는 부분 똑같이 해주고, 옆에도 여기는 이제, 따로 뜨진 않을게요.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어서 옆에까지 커버될 수 있게 뜰 건데, 항상 외피보다는 내피를 좀더 작게 뜨죠.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외피보다는 안쪽에 들어가는 둥근 부분이 이 부분이 내피가 작아야지 딱 넣어서 바느질을 하거나 본딩을 딱 했을 때딱 맞거든요. 왜냐면 가죽 두께도 있고, 아무래도 둥근 바깥쪽 커버하는 부분 안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더 1, 2mm라도 차이가 있겠죠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판, 이게 외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피는 양쪽을 1.5mm, 1.5mm를 줄여주는 게 거의 맞아요. 근데 두께가 조금 두껍거나 아니면 가죽이 조금 얇거나 할 때는 뭐 1mm에서 3mm 왔다 갔다 하게 커버를 해줘야 되고요. 높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8mm 늘려주는데, 밑에는 시접 부분까지 해서, 여기 이 부분에서 2mm 정도 줄여줄게요.
그러니까 여기 1.5mm, 1.5mm, 바닥 1, 2mm 정도 줄여줄게요.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쪽 부분, 아니, 이쪽 부분, 이 부분도 이제 안감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그거 맞게 표시를 해줄게요. 일단 뜬 스펀지는 한쪽에다가 부셔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중간에 또 칼을 일자로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해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칼국을 먼저 넣어놓고 1.5 줄인다 그랬죠? 제가 1.5 줄일 거예요. 위에는 표시해놓고 8mm 늘린다 그랬죠? 위에 8mm 늘려놓고 반음소를 할 부분이에요. 아랫부분은 똑같이 하는데, 여기서 2mm 정도 줄여주고, 켜져라. 2mm 하고, 여기는 6mm 올리고. 2mm를 줄인다고 해서 시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. 일단은, 높이부터 맞춰줄게요. 높이부터 잘라놓고. 높이 8mm 늘린 걸로 재단을 해주고. 아랫부분 2mm 줄였어요. 전체가 줄어드는 거지, 시접 부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, 여러분. 밑에 6mm 부분 시접이에요. 표시해놓고. 잘못 잘랐어요. 때는 이렇게 눌러붙이면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? 이게 딱 맞네요. 아하, 8mm가 안 나왔나요?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 테이프로 붙여줄게요.
해줬고요. 8mm. 8mm가 못 줄였어요, 여러분. 슈퍼요. 에이. 여기로 치고. 자, 순간 멘붕이었지만. 똑같이 극복을 하고 8mm. 위에 8mm 그건 없죠? 그리고 아까 이 선에서 2mm를 줄여줘야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1.5 줄인다고 했죠? 1.5만 줄일게요. 여기를 재단을 해주고요. 여기서 6mm 들어가야죠. 헷갈릴 때는 이거만 가지고 와서 재보고 여기서 6mm가 들어오는 게 맞죠? 왜냐면 한쪽은 6mm가 필요가 없으니까요. 끝까지 들어올 건 아니죠, 여러분. 그래서 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표시를 해놔요, 얘도. 끝까지. 해서 얘를 지퍼하는 거라고 표시를 해놓고 이것도 원단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퍼에 5 들어갈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도 포켓을 넣어줘야겠죠. 포켓을 안 넣어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. 깊어서. 그래서 한 요정도 되게 포켓을 달아줄게요. 근데 좁아서 이게 조금 한 요정도 되게 이 정도 되면 16 정도 되게 양 16 정도 되게 이쪽은 지퍼가 뒤쪽은 지퍼가 있으니까 앞쪽에다가 넣어줄게요. 16 정도 되게 그러면 접어서 일단은 어차피 대칭이니까 여기서 16이면 8이겠죠? 그럼 높이는 여기 위에 높이가 한 이 정도 있다고 보면 이 여기서 이 높이에서 여기 이만큼 이쪽 위에 안감 가죽까지 여기 6cm가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또 손을 훅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 절개에서 2cm 정도만 밑으로 내려줄게요. 2cm 정도만 그리고 8이라고 아까 8 8cm가 여기까지니까 이 정도게 해서 여기 찍고 여기서부터 깊이를 한 11 핸드폰 들어가야 되니까 12 정도 해주고 10인데 여기가 8이어야 되죠.
오, 정확히 8이에요. 그럼 여기 또 송곳으로 찍어줘. 이래서 대칭이 좋은 거예요. 무는종이로 해도 되는데 무는종이로 할 때의 불편한 점이 계속 다 눈금을 양 사방을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. 그런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무는종이도 나쁘지 않죠. 이렇게 해서 얘는 절개 안 넣고 그냥 포켓 하나로 해줄게요. 절개 넣고 싶다, 그러니까 분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에서 뭐 립스틱 같은 거 넣는데 이렇게 여기 핸드폰 넣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되고 얘는 안감이니까 안감 한 장 해놓고 여기에 이어서 재단이라고 해놓을게요. 여기도 가름소. 이 여기가 시접. 이 바닥 기본형으로 가죽 한 장 하고, 사실 안감은 가죽 외피보다는 안감이 한 조금 작아야 되는데 그냥 안감도 이걸로 한 장 잘라줄게요.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. 이렇게 됐고 끈은 거의 완성됐을 무렵에 이렇게 재서 밑에 내려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이 6시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재단이랑 이렇게 해볼게요.